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 연설에서 11년 연속으로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오늘 정기국회 외교 연설에서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역대 외무상은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2014년 외무상 시절 외교 연설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한 이후 11년 연속 빠짐없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